봤을 때 뭔가 아쉬운 점은 특별하게 없는데? 여러분 한 번씩만 잠깐 와서 의견을 내어주시겠나요? 리스 갖고 온 거야, 리스?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템을 직접 구매해서 실사로 리뷰해드리는 실사 리뷰 디렉터 장문해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블레이저 컨텐츠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한번 실제로 진짜 좀 구매할 만한지 사서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아이템 추천을 하는 컨텐츠를 가지면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직접 좀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앞으로 좀 이런 영상들이 많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어떤 아이템을 얼마에 샀는지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파이에서 나온 레귤러핏 투버튼 블레이저 차콜 엑스라지 사이즈, 의미하는 정가 139,000원인데 할인해가지고 7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로파이 세미와이드 슬랙스 차콜 라지 사이즈 71,000원에서 할인해서 3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왜 블랙을 구매 안 했냐? 블랙은 솔직히 기본이기도 하고 별로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는 컬러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블랙 블레이저는 여태 많이 소개를 또 해드렸잖아? 그래서 이런 차콜 블레이저, 다크그레이 컬러의 블레이저도 있으면 블랙이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도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면서 일단 느꼈던 점 하나는 컬러가 다양하지는 않은? 뭐 라이트 그레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고 이런 차콜 컬러 정도만 있었다. 컬러가 좀 다양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고, 위아래 셋업으로 구매를 했을 때 10만원 초중반대, 15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느껴져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딱 기본이야. 언제 입에 다시 담을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텐다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뭐 봉제라던가 전반적인 좀 퀄리티 이런 느낌들이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솔직히 못 느끼겠고, 가격이 8,000원 비싼 그런 정도? 그냥 그 정도 이외에는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우터 같은 경우는 안감이 다르긴 하네. 안감 봉제가 훨씬 더 깔끔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 봤을 때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이렇게 또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지? 에? 이쪽도 그러네? 내가 알고 있기론 여기에 단추 구멍 뚫려 있어서 여기 단추 채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안쪽에도 단추가 없고 이거는 왜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뭔가 디자인이 들어간 아이템도 아니고 기본 블레이저인데 이런 디테일은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뒤집어서 봤을 때 전체적인 좀 봉제 퀄리티라던가 안감 이런 마감 디테일 이런 느낌은 무텐다드보다는 좋은 것 같아. 둘 다 가성비 블레이저가 맞긴 한데 봉제라던가 안감 디테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쓴 아이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차콜 컬러인데 좀 초록기가 많이 도는 느낌이 나고요. 그냥 기본 형태의 블레이저예요. 뭔가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어깨 봉제도 그냥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소매 부분 이거 S모드 출신이면은 항상 검증하는 게 있거든? 보통 소매를 박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패턴을 뜨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채워주는 거가 좀 S모드의 그 특징이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소매 곡도 잘 채워져 있고 전반적인 봉제라던가 옷 패턴이라던가 이런 거는 겉에서 봤을 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무텐다드보다 가격대 차이가 한 뭐 8,000원 정도? 만원 정도 이렇게 나긴 하지만 훨씬 더 만듦새라던가 이런 거는 좋은 거 같긴 해. 막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지만 원단도 그냥 좀 더 좋은 느낌이 살짝 난다. 아, 슬랙스도 근데 퀄리티가 좋네. 허리 쪽 보면은 너입했을 때 빠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살짝 고무 같은 거가 또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디테일도 되어 있고, 밴딩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히든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깔끔하게 여밈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다. 봉제컬 느낌이 무텐다드보다는 훨씬 더 뭔가 좋은 느낌이 있어. 포켓도 보면 굉장히 그냥 기본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뭔가 흠잡을 데가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가성비 좋게 잘 나온 것 같거든? 원단감이 SS 느낌은 아니고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레이저 느낌이라 SS 셋업은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봤을 때 뭔가 아쉬운 점은 특별하게 없는 데? 여러분 한 번씩만 잠깐 와서 의견을 내어주시겠나요? 리스 갖고 온 거야, 리스?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봐. 일단 원단도 나쁘지 않아. 원단도 무텐다드는 폴리 느낌이 많이 나거든? 이거는 울 라이크 느낌이 좀 더 나는 TR 소재 느낌이긴 해. 약간 정장 브랜드 소재 같은데요? 좀 정장 브랜드에서 나오는 TR 소재야.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돼 있거든? 여기 봉제 퀄리티 이런 거? 어? 좋은데? 무텐다드보다는 확실히 좀 퀄이 더 높긴 한 것 같아. 애초에 정가가 10만 원 넘으니까 무텐은 정가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보면 슬랙스도 난 되게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것도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 포켓 따져 있는 바텍. 거라던가 바텍이라던가 스티치 떨어져 있는 거라던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거. 그리고 보면 여기 이런 것도 다 있어. 아,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거 무텐다랑 똑같네. 너네가 봤을 때 어떤 거 같아? 뭐 뭔가 흠 잡을 때는 없는? 뒤집었을 때 봉제도 깔끔해.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자꾸 비교를 해그에 대해서 좀 그런데 스탠다드 그런 것들은 좀 원단이 좀 동글동글하고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좀 폴리 느낌이 나서 이게 뾰족하게 잘 안 빠지거든? 이런 거는 되게 좀 뾰족하게 잘 빠져서 전체적인 마감이라던가 이런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옷은 또 실제로 입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 바로 갈아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하의는 라지 사이즈를 갔는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하의도 동일하게 엑스라지를 갔어야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교환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지스럽지 않게 나왔다? 세트를 입으실 분들인데 좀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아우터라던가 이런 거 느낌을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한 느낌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냥 기본 블레이저 느낌이고요. 아까 저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때처럼 블레이저 느낌이 이런 라펠이 깔끔하게 빠지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광택감이 있는 것도 있어서 포멀한 느낌이 조금 나긴 해. 그래서 진짜 캐주얼한 느낌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문하기 좋은 그런 블레이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고 바지 같은 경우는 핏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상적으로 나온 것 같진 않거든? 뭐 이거는 브랜드에서 이런 걸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근데 허벅지가 이게 세미와이드가 아니지 않나? 바지 핏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테이퍼드, 세미와이드 이런 식으로 딱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은 의류들을 리뷰를 해본 경험을 밀어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레귤러 핏이라던가 세미와이드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지만 블레이저 이러라던가 이런 거 핏감도 굉장히 좋고 부들부들한 느낌도 좋고 확실히 조금 더 가격대가 비싼 만큼 비싼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갈아입었습니다. 역시 확실히 좀 맞는 바지로 입으니까 훨씬 더 편안한 느낌 나면서 좋네요. 일단은 실제로 구매를 해서 입어보고 느꼈던 거는 아우터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딱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평상시에 나오는 도메스틱 브랜드 정 사이즈로 잘 나온 것 같거든. 그래서 소매통도 보시면 적당히 또 여유 있어서 너무 또 슬림한 라인이라던가 이런 건 또 아니라 그냥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레귤러 핏 블레이저 딱 그 느낌으로 나와서 정 사이즈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이 같은 경우는 제가 겪었을 때 보통 국내 브랜드를 M 사이즈 가면 많이 맞거든? 근데 사이즈가 여기가 조금 작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일부러 라지를 갔는데 라지도 이렇게 슬림하게 딱 맞을지는 몰랐어요. 하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감이 엉덩이랑 허벅지가 좀 굉장히 슬림하게 붙게 나오니까 이거는 꼭 실측을 보고 위아래 세트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 블레이저는 그냥 기본 입문 블레이저로 정말 군더더기 없는 기본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아 근데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해. 여기 단추 같은 거 달려있어서 여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 막 옛날에 옷 블레이저 만들 때 여기 단추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고 막 그랬었거든 블레이저 만드는 거 할 때? 이건 좀 의문이네요. 그리고 또 살짝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차콜이긴 한데 완전 좀 무채색 그레이 컬러보다는 초록기가 좀 많이 돌아서 컬러 매칭을 할 때 좀 애매하게 뜰 수도 있겠다. 이런 초록기가 도는 게 상관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브라운이라던가 블랙 좀 이런 쪽으로 구매하시는 걸 조금 더 권장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봉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나고 이렇게 디테일 빼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져 있어서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어린 친구들 말고 20대 초중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잘 맞는 블레이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 핏 그리고 오버핏 두 가지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핏으로 구매를 하셔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 입문 블레이저로 합격이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이템 추천으로 소개해드렸던 로파이 블레이저를 가장 입문하기 좋은 가격대이고 아마 가장 많이 구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한 다음 리뷰를 해봤는데 기본 입문템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에핏이라던가 차콜 컬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봤을 때 초록기가 좀 많이 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들을 한 번씩 보셔서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문 블레이저로는 소매 기장이라던가 몸통 기장이라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